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7월 10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만큼, 좀더 좋은 정보,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로 항상 만나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강연회마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오셔서 함께 강연회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앞에 이제 4층 업체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4층 업체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가입 문의를 하시면 제가 직접 제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말씀까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중국 증시가 0.48%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니케이도 0.1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80원 17전을 기록을 하는 양상이었는데, 자, 그만큼 이제 환율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더 원화 약세 기조로 넘어가는 그런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코스피가 소폭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도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전일까지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코스닥이 상당한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한적인 반등이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수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같이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전일 이 자리가 이제 저가 권역이라 했죠. 그래서 그 자리 자체를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더 넘어가는 양상이었는데, 자, 음봉. 자, 일단은 매도세가 상당히 우세했고, 거기에 거래량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거래대금도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말 그대로 지금 요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 자체가 지금 현재는 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려감이 잔존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은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는 확인을 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은 자, 어제 요 자리 자체가 조금 과하게 빠졌다는 표현을 제가 썼었는데요. 일단은 반등은 나왔는데, 자, 이 반등도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달리는 반등이었거든요. 그만큼 누군가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존재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지금 보면 RSI 선이 지금 과매도 구간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양상인데, 자, 요럴 때 다이버전스가 한번더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이 확실하게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옵션 만기까지 거기에 따른 내일 시장까지의 되돌림 파동이 존재할 확률이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높은데,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적인 상승 파동을 나타낼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7월 금리 인하, 안 하면 흔들릴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 자체가 이미 한다라고 규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일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7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하게 된다면, 또는 FOMC 회의록 자체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의 인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이슈적인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증시를 땡겨서 올리는 양상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상승폭을 유지를 하면서 지켜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같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거래량을 잠깐 한번 자세히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고가 권역이 넘어가고 난 다음에 어때요?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버렸어요.
자, 마찬가지로 나스닥에서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결국에는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가 방향은 우상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아, 여기가 꼭지인가? 꼭지라고 판단했으면 거래량이 크게 튀었겠죠. 그죠? 이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왔었겠죠.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것은 눈치 보는 단계거든요. 아, 여기서 넘어가면 많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금리를 잘못 결정을 해버리면 주가가 크게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빠지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 번 더 요런 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이제, 도지 형태를 조금 띄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힘의 균형이 맞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도 그렇고 저가도 힘의 균형이 맞는 상황,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없고 이것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방향성이 아직까지 드러났다라고 보기 좀 힘들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 되풀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지금은 좀 더 뚜렷해질 때까지 지금 시장 자체는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7월에 금리인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상당 부분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라는 말씀. 금리인하를 한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방향을 가지겠고 금리인하를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조정을 보이겠죠. 그렇다고 이게 쫙 빠진다는 게 아니고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다음 금리 인하는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금리 인하를 안 한다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그럼 우리나라 시장 왜 사는 걸까? 그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자, 코스닥도 그렇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올린 시장이에요. 오늘 같은 날 금융투자 팔죠? 보험 팔죠? 투신 팔죠? 은행 팔죠? 연기금 팔죠? 이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결국엔 개인 투자자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 편은 아무도 없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자체가 유입됐다는 것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증시가 현재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이 외국인들이 어디를 매수를 했느냐? 자,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면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이런 자, 밑에 어디 갔냐? 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한 번 더 들어왔고 보이시죠?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한 번 더 들어왔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탄력있게 움직일 확률이 높겠구나. 결국에는 지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수급이 유입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크게 놓고 보시더라도 어때요? 대형주, 전기전자 업종에 대부분의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수를 크게 변동을 주기 싫은 겁니다. 근데 기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 자체를 외국인들이 좀 막아주고 있고 내일까지는 이런 흐름이 좀 더 유지가 될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내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에 또다시 다른 방향성을 나타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왜 같이 다 같이 샀는 걸까요? 결국에는 코스닥은 많이 빠졌다.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들 동감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수는 반등이 나왔지 코스닥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이성을 차렸죠. 아, 지수가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이 아니다. 결국 오늘 저가 매수가 대부분 다 유입되면서 종목군들이 그래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대로 좋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접근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오늘 시장이 조금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 코스닥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제한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약바이오가 어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졌고요. 신라젠 노마리 빠졌고 반등 나왔고 HLB 빠졌고 메디톡스 빠졌어요. 이것이 뭘 뜻하냐를 조금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셀트리온도 빠졌죠. 뭐예요? 결국에는 코스닥이 지금 제약바이오로 다시 지수를 들 수 있을까? 힘들다는 거죠.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가 옛날처럼 크게 올라서 지수를 들어준다. 그것은 어려워요. 그러면 지금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수가 여기서 더 빠져야겠네? 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지수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버텨주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을 버텨줄까? 결국에는 제약바이오가 빠진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딥니까? 그게 바로 IT라는 거죠. 그럼 오늘 IT 종목군들의 5G에 대한 상승, 반도체 장비주, OLED 장비주에 대한 상승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어떤 이유입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을 좀 더 시장 자체를 지켜주려고 노력하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IT 종목군에 살 수밖에 없는 위치적인 부분이 놓여있다. 왜? 2분기 실적이 과연 제약바이오가 좋을 수 있을까? 이미 얘들은 양가 시험지를 들고 지금 외국인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 어때? 꼴꼬라지도 보기 싫다는 거죠. 얘네들은 결국에는 좀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성적표를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그래야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수 심리가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IT, 그리고 5G 관련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전일도 똑같은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그럼 오늘도 이어서 연속적으로 5G가 반등 나왔던 것은 의미를 둘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의미를 둘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종목군들이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은 서진 시스템 다시 또 외국인 들어오죠. 자, RFHIC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이 자, 오늘 이제 RFHIC는 팔았네요. 자, 그리고 다산네트웍스 이것도 오늘 소폭 팔았고요. 자, 엔텔스 자, 조금 들어왔고 KMW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죠. 보이시죠? 윈스 매수했고요. 우리로 자, 우리는 오늘 좀 팔았고요. 그리고 머큐리 자, 매수 들어왔고요. 그죠? 에이스테크 매수 들어왔고요. 삼지전자 매수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오이솔루션 매수 들어왔죠. 무슨 말입니까? 쉽게 죽는 업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5G가 올라가줘야 하지만 지수를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외국인들 헛돈 쓰는 게 싫거든요. 그럼 거의 실적을 보고 지금 매수가 들어왔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실적 시즌으로의 조심스러운 접근, 수소차 하방 지지. 자, 마찬가지로 지금 실적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적이라는 이슈가 되면서 5G라는 종목이 올라왔고 IT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도 또 유념있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수소차가 또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미코 그리고 여기에 JNK 히터가 많이 올랐는데 JNK 히터가 이번에 수소차 충전소 바로 고양시에 짓는 수소차 충전소 관련해 수주를 받았다는 뉴스였죠. 결국에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런 충전소 관련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계속적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전소도 계속 짓는다고 했잖아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인프라 구축에 해당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지금 2분기 실적도 긍정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하방이 어느 정도가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 2분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들어갈 확률이 대단히 높구나. 이렇게 계산적인 부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회원분들도 얘기했던 게 테마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나게끔 시장이 계속 만들죠. 네. 개인 수급에 의한 종목군들이 등락을 계속하죠. 가상화폐 올랐다가 그전에 또 일본 불매운동주 관련주들 올랐다가 그죠? 그리고 뭐 빅데이터 관련주 올랐다가 그리고 수도관 관련주도 올랐다가 막 계속적으로 돕니다. 테마가 그래핀 관련 올랐다가 계속 돌아요. 자, 하지만 그 테마는 그 테마고 외국인과 기관은 거기 그 종목군들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찌, 그 크기가 달라요. 얘네들은 자잘한 천억 시가총액 천억 원 미만에 있는 종목군들 개인 수급이 들썩들썩 할 수 있는 거고, 시가총액 천억 이상에 대한 종목군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실적적인 부분까지도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전반적인 낙폭 과대에 의한 시장 반등.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요 위에 수소차 관련 종목 잠깐 볼게요. 일단은 오늘 올랐으니까. 자, 제인케이터가 지금 고가 권역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5천 원대 밑으로 내려왔는데, 자, 지금쯤 되면 여기서 이제 반등이 여기 한번 걸린 거거든요. 자, 요 자리 보이시죠? 4,600원, 4,500원. 자, 결국에는 옛날에 제 유튜브 다 찾아보세요. 제가 결국 이 자리까지는 한번 내려온다 했는데, 결국 내려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if, 자, 더 빠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땐 사야 됩니다. 그때 사야 되는 겁니다. 자, 어차피 이 업황 자체가 수소차 업황이 앞으로 나쁘기는 제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은 여기서부터 더 빠진다면 그것은 사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유로스. 일단 실적 좋은 놈들만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잡아줬는데 오히려 지금 이 자리보다는 유로수는 좀 더 빠지는 자리를 좀 보는 게 맞아요. 하방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5,000원대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5,000원 이탈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자리를 한번 공략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자, 또 봐야 되는 것이 미코. 오늘 미코 올랐으니까요. 미코. 미코 오늘 반등 많이 났는데 결국에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대한 반등은 뭐예요? 앞에서 이 박스권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고? 여기서 이런 반등 자체를 개인에 의한 반등이고 얘네들이 이런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 자체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구간이 봉으로 따지면 12봉 이상 되겠죠. 그럼 한 세 달 이상은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할 수 있다. 왜 급하게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2분기 실적과 확인하고 사도 충분하다. 연말 정도 되면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더 이런 수소차 관련주들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낙폭과대에 의한 시장 반등. 자, 오늘 종목군들이 전일까지 이제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뭐랄까 이제 시장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무료로 이렇게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포대교 안 가신 게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문자도 많이 오고, 정말 전화도 많이 오고. 입에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항상 이제 그래요. 이런 공포가 휩쓸고 가져야지만 또 반등이 나오고, 사실 이거는 공포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항상 이제 이런
뭐라 변동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폭, 변동폭이 작으면 먹는 것도 작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변동폭이 이렇게 커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밑으로 변동폭이 커졌죠. 그것은 이 위로에 대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위로 변동폭이 크면 또 밑으로에 대한 변동폭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 시장이 안 좋아요. 오늘 어떤 회원분도 오늘 통해서 저희 직원한테 연락 왔었는데 전화와가지고 아, 당분간은 조금 주식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에도 그분이 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랐거든요. 그분한테 죄송한 말씀이시면 본인이 위기감을 지금 돼가지고 느낀다는 것은 조금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지금 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변동폭이 커졌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동폭이 커졌는데 하방으로에 대한 변동폭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오히려 아, 상방으로에 대한 변동폭은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 이렇게 역발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빠지고 오르거든요. 상당히 단순한 이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나면 아, 주식하면 안 되겠다. 아, 떠나자. 그만해야지. 아, 접어라. 접어라. 돈을 줄일까? 아, 어떡하지? 자, 근데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내가 싹 다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날부터 오르기 시작하는 게 주식입니다. 왠지 아세요? 주식은 항상 그 공포감을 돈으로 거래하거든요. 우리가 많은 공포감을 가졌을 때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상방으로. 그리고 우리가 많은 희열감을 얻고 많은 성취감을 얻고 많은 뭔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덤벼들었을 때 그때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열정을 돈으로 이미 바꿔먹어버리거든요. 우리의 그 열정을 시장은 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이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수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비록 7월달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6월달 말에 제가 그 머니투데이 방송 6월 말 끝에 좀 그 끝날 때 뭐 머니투데이에서 어떤 기자가 나와가지고 뭐 증권사에 물어봤는데 상방과 하방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을 때 상방은 상당 2,250, 2,300 그리고 하방은 2,100이다 뭐 그런 레포트들도 엄청 많이 나왔다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하방은 2,050 상방은 상당 부분 열릴 수 있다. 그 2,050포인트까지 내려간 것 뿐이에요 사실. 근데 그게 7월달 되고 난 다음에 2주 만에, 2주도 아니죠. 지금 10거래일 만에 지금, 10거래일도 안 되죠. 한 8거래일 만에 지금 빠져버리니까, 거기 따라서, 아, 힘들어요. 오늘 고객분들 어떤 분 연락하셔요. 아,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주식 힘든 거 몰랐어요. 이거보다 더 힘든 거 엄청 많아요. 네, 여러분. 주식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쉽다고 했습니까? 저는 항상 이 주식이라는 것이 누구는 아이 제 친구도 그런 말 합니다. 아유, 야 몸으로 써서 돈을 벌어야지 그게 진정 돈을 버는 거지 이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죠. 이 무식한 놈아. 그래 니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 네가 몸으로 쓰고 땀을 흘릴 때 나는 머리에 쥐가 나고 머리가 빠진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거를 뭐 근로자를 비하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만큼 고도 지식산업이라는 거죠.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고 정말 많은 피로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몸으로 움직여서 돈을 벌고 육체적인 노동은 잠을 푹 자고 나면 다음날 깨운해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성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도 그래요. 계속 그 생각에 잠기게 돼요. 본인의 생각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주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주식은 할 때마다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주식 쉽잖아. 뭐 이거 사면 저거 사면 되지. 단순하게 막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돈벌것 같으면 다들 주식하겠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식을 하는 사람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돈 버는 사람 몇 명이라고요? 10명이 채안 돼요, 여러분. 10명이. 자잘하게 버는 거 말고, 많이 버는 것들. 그러면 그 100명 중에, 3명, 4명이 돈 버는데, 그 3명, 4명이, 그냥 남들처럼 대충, 삐약삐약, 그렇게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쉽게 보이더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고 빠지고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식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큰 산업적인 변화도 읽어야 되고 거기에 사회적인 트렌드도 읽어야 되고 거기에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읽어야 되고 거기에 차트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정보는 어떤 정보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대응을 해야지만 주식시장을 조금은 알수 있는 거예요. 시장은 엄청 방대하거든요. 네. 얕보지 마세요. 시장은 항상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줘야 되고요. 주식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요행도 아니고요.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지만 주식이 수익이 될수 있고 사실 그렇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이 돈을 많이 벌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징크스한 게 얘기해 드릴까요? 저는 길 가다가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그 쓰레기도 줍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나 복 나갈까 봐. 심지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곧장 엘리베이터가 1층에 서 있다. 저는 안 탑니다. 아, 괜히 그런데 쓸데가 없는데 내 복을 쓰기 싫어가지고. 그 정도로 정말 주식의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자잘한 운도 제어를 하고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욕 한번 하면 복이 한번 나갈 수 있다. 주식이 안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식에 대한 컴플렉스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주식입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잃습니다. 그런 마인드 다시 한번 더꼭 챙기시고,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 상승할 때 우리가 또 기회가 오는 거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장에서 또다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 한번 뽑았는데 그런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진 디스플레이죠. 자, 이건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데요. 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돌아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앞에서 들어왔던 지금 기관의 상당한 매수세 이런 부분 자체가 그대로 저는 남아있다 보거든요. 지금 연기금이 들어오는 몇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한 개라 봅니다. 그래서 반등을 좀더 기대를 해보고 자 오로라 소프트센 자 오로라 다들 아실 거예요. 오로라도 지금 오늘 바닥을 확인했다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빼기가 힘들어요. 지금 앞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반등이 가능할 거라 판단합니다. 자 소프트센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관련 업체라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좋을 수 있죠. 요건 사실 잡주입니다. 시가총액이 600억이 채안될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0억 조금 넘나 그럴 겁니다. 아, 606억이네. 예. 조금 넘네요. 지금 요런 걸 이제 낙폭과대 이후에 시세를 올리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평균적인 가격대보다 좀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산업. 대주산업은 이제 우리가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 야옹하는 그 고양이 사료를 만든 업체. 사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대두 가격하고 옥수수 요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가가 같이 많이 빠져버렸는데, 요 기업이 이제 선급법과도 관련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정치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대주산업도 한 번에 대한 주가의 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대신 요거는 시가총액이 낮아요. 요것도 판단하면서 봐야 됩니다. 웬만하면 저도 이 유튜브나 말씀드릴 때 시가총액을 좀 따지면서 좀 좋은 종목군을 좀 뽑아내고 싶은데, 최근에 종목군들이 다 대부분 다 비실비실하고, 일단은 그래서 개인 수급 두 개, 그리고 기관 수급 두개 뽑았으니까 그 종목군들 보시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연회 때마다 많이 오시고 사칭 업체도 주의하시고요. 앞으로도 또뭐 다음 달, 다다음 달또 강연회도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금 서울은 비가 조금씩 오는데, 이럴 때 감기 걸리면 안 되죠. 몸조리 잘 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